전해드릴 소식은 어제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일본 언론들의 반응 중 특징적인 부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빠르게 BK 뉴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K 뉴스입니다. 앞서 일본을 제외한 해외 언론들의 헤드라인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일본 언론들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한일 대립은 동아시아 안보에 그림자를 드리운다는 논조와 함께 이번 지소미아 종료는 우리 정부가 보냈던 매우 의미 있는 신호들에 대해 일본이 무반응으로 대처한 것이 결정타가 되었다고 하는 우리 정부 관계자의 의견을 헤드라인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산케이는 일본의 여러 관료들,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형태로 전하고 있는데요. 북한을 이롭게 할 뿐인 상식을 벗어난 판단이라는 자민당의 나카타니 겐 전 방위상의 말을 전하고 있고 지금은 한미일 관계가 가장 중요한 국면이다. 미국은 상당히 화가 난 것 아니냐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또한 일본 방위성 정보본부 정보관을 거친 사나자와 공업대학 교수 이토 토시유키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탄착 궤도와 같은 것을 제공하는 일본보다는 한국이 더 큰 피해를 본다며 어리석은 데일카드라고 비난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위함대 사령관 출신인 코우다 요지의 인터뷰로 한국은 선을 넘었다는 내용의 기사도 전하면서 끊임없이 관료들과 학자들을 총동원하여 기사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산케이인데요. 또 하나의 보도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은 정권 지지층을 의식한 것이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일 강경 조치를 요구하는 좌파층의 의향을 무시할 수 없었다는 분석도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산케이 기사 내용들을 보고 있자면 역시 산케이 라는 표현 외에는 BK 뉴스가 달리 논평해드릴 말이 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문춘 온라인은 수렁에 빠진 한일 보복 전쟁이라며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의 실제 손해는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육해공 자위대 상호 간에도 중요 정보는 숨기고 싶은 법이라며 한국에 정보를 주지 않아서 오히려 다행이라는 논조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미 한일 간의 신뢰는 초계기 레이더 사건으로 무너졌다며 지소미아는 간신히 남아있던 마지막 인연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니폰 테레비 뉴스 24는 미국은 당초 한일 중 어느 쪽의 원망도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빠져있는 상태였지만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 드디어 본격적으로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생겼다며 이번 주말에 프랑스에서 미일 정상회담 개최가 예정되어 있고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상황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미국이 지금까지 계속 실무자들을 파견하는 등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효과적인 방안 찾지 못해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지통신은 이번 지소미아 협정 종료로 인해 일본 경제계가 일본 불매운동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며 여러 한일 경제단체 간의 회의와 협의 모임들이 9월부터 진행되지만 이런 안보 분야의 파급은 한일 갈등에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새로운 국면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계심을 높이고 있는 일본 경제계의 반응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나온 후 일본 외무상 고노다로는 수출 통제와 지소미아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협정 종료 결정은 현재의 지역 안보 환경을 완전히 오인한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경제산업상 세코 히로시게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라고 하며 경제산업성의 향후 대응에 대해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위상 이와야 다케시도 오늘 속보로 지소미아 파기는 매우 유감이며 한국에 재고를 요청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수장인 아베 역시 한국이 국가 간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해 나갈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과 변함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미국의 개입이나 관여도 예상할 수 있는 지소미아 종료라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한일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일 3자 간의 외교적 긴장감이 치열해질 것이 예상되고 이것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정부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BK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